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청입니다. 네, 제가 영월 터널 역주행 충돌 사고, 스페인 교량 그 기어오르다가 인플루언서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 뭐 기타 등등 어떤 사고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토목 시설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이 이런 건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물론 운전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예, 그렇지만은 조금 더 안전한 시설을 만들려면 이런 것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용인에서 컨테이너 트럭이 교량하고 충돌한 다음에 전도가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뭐 트럭 운전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운전자들은 다치진 않았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 토목 시설에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자, 일단 사고는 10월 15일 날 오후에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위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통 고가 차로가 있습니다. 영통 고가 차로가 있었고, 제가 처음에 접한 거는 요거였었습니다. 방송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그이 트럭이 교량하고 충돌했다는 것도 좀 그죠? 의아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게 전도가 됐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량이 왜 충돌했나, 요거를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차도의 시설 한계 규정이 있어요. 그 교량의 높이나 이런 거를, 그런 걸 맞춰서 다 만들잖아요. 밑에 차가 다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뉴스, 그러니까 방송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자, 트럭이 가다가 이렇게 교량에 충돌을 했단 말이죠. 충돌을 하면서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차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컨테이너는 걸려서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그냥 넘어졌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바람에 옆 차선에 있던 이 승용차 뒤쪽을, 다행히 이제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넘어져서 다행인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교량은 높이가 얼마였었나냐 이거죠. 얼마였었냐. 물론 여기가 지금 갈매기 차선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앞에서 정지해 있는 차를 피해서 이 갈매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 차가 잘못하긴 한 겁니다. 잘못하긴 한 건데. 자, 잘못하긴 한 건데. 자, 일단은 차가 갈매기 차선으로 들어간 건 잘못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냐 찾아봤어요. 자, 이게 어디냐면 여기인데요. 자, 트럭이 여기로 가다가 요 갈매기로 들어간 거잖아요, 갈매기로.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그럼 저기에 왜 갈매기가 있을까? 아, 갈매기라는 거는 이렇게 제가 그냥 설계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 이건 갈매기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빗금돼 있는 데인데, 일단은 보시죠. 여기에 좌회전하고 유턴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면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뭘까? 당연히 여기로 가다가 보면은 여기에도 유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유턴 차선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직진을 하면 여기에는 이제 좌회전 차선이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좌회전. 좌회전, 여기 좌회전이죠. 이렇게 되는데, 쟤는 뭐냐, 이거죠, 쟤. 앞에 얘는 뭐냐, 이거죠. 여기도 지금 좌회전하고 유턴하려고 일로 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턴이 두 군데에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유턴 차선은 뭐고 이 유턴 차선은 뭐냐,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트럭 기사가 착각은 하긴 했어요. 착각은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착각할 만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물론 이제 뭐 갈매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빗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거는 운전자가 잘못했겠지만,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4.0m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턴 차로인데 여기 표시도 있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요 앞에는 이제 대형차고 여기는 소형차가 유턴하는 곳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4m, 높이가 4m밖에 안 되고, 그게 승용차 전용,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유턴 차선이 두 개를 만든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물론 여기가 유턴하려고 차들이 많이 기다리고 이러면은 이쪽 뒤로 줄을 많이 쓰고 어떤 뭐 일로 유턴 차선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많으면 그죠? 빨리 교통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승용차를 따로 빼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느냐? 요것만 보면은 이게 뭐죠? 유턴으로 들어가는데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시로 보이나요, 이게? 그냥 4m인데 승용차 전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지가 소형차 전용이라고 써 있는데 4m 높이이고 이게 소형차 전용이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지와 유턴 차선이 두 개다. 그리고 앞쪽에 나오는 게 소형차고 뒤쪽에 나오는 게 이제 소형하고 대형하고 다갈수 있는 차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얘만 딸랑 있으면 잘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 표지도 그래요. 이 표지도 이게 좀 교량 밑에서 그늘이지거든요. 지금 다른 그 지도나 이런 걸 봐도 이게 지금 네이버 지도인데 얘도 얘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해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잘안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북쪽이죠. 이게 보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이니까 이쪽이 남쪽이니까 이게 북쪽 항상 그늘져 있어서 좀 어두컴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운전자들이 착각을 할수 있는 조건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차는 여기 정체가 돼 있으니까 그냥 일로 유턴 차선이니까 일로 들어가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죠. 이 표지를 못본 거예요. 뭐 당연히 이 표지를 잘 보고 이런 빗금친 데는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유턴 차선을 두 개를 만들고 하나는 대형, 하나는 소형으로 해놓은 것 자체. 그다음에 그 안내 표지나 이런 것들이 시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오진입을 막으려면은 여기다 좀 봉을 차라리 세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빗금이 아니라 아예 여기는 턱을 만들고 턱을 여기다 만들든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아마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쪽 차선에서 이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이쪽 차선 차량과 이쪽 차선 차량을 만들어주려니까 이걸 넓혔어. 그죠? 처음에 여기가 경계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하나만 있었어요. 유턴 차선 여기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다 유턴 차선을 만들면서 이거 차선을 늘린 거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빠져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충돌 사고가 아마 몇번 있었을 것 같아요. 큰 차량들이 착각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빗금을 만들었어. 그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여기서 소형차는 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한것 같아요. 유도를 한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좀 개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자, 차량이 넘어지면서 그 승용차를 덮치긴 했는데 다행히 그 인명사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량은 괜찮을까요? 교량은 뭐 정면 충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비껴서 이렇게 힘을 가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턴 차선이기 때문에 뭐 세게 달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왼쪽으로 핸들을 틀다가 이제 부딪힌 거기 때문에 교량에는 뭐큰그 손상은 없었을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가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유턴 차선이 두 개인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지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네이버 지도에도 보면은 유턴 차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저는 운전하면서 이런 경우는 잘못본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나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 그죠? 내비게이션에서 뭐곧뭐 유턴 하세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럼 그 곳이라는 게 바로 여기인지 뭐 전방 몇 미터다 뭐 이런 말도 나오긴 하지만은 그게 좀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처럼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하면은 전방 주시 제대로 하면서 표지판도 될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모든 교통 상황을 더 신경 써서 보게 되는데 사실상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조금은 덜 신경 쓰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많이. 그냥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유턴하라면 유턴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유턴 차선을 두 개를 만들었나 물론 그러니까 유턴하려고 기다리는 차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요거는 굳이 만들었어야 될까는 싶습니다. 물론 뭐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이슈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 표지나 이런 것들이 적절했냐. 그리고 또 이런 데서는 원래는 이제 이게 교차로나 이런 데서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규정에는 위반된 거잖아요, 일단은. 소형차 전용이라고 써놓은 것만으로 규정에 맞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거든요. 소형차 전용이라고 써놓고 그냥 낮게 해놓으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연속된 구간, 예를 들어서 소형차 전용 터널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자동차 전용 도로나 이런 거는 아예 자동차 전용 도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여기는 지금 같이 쓸수 있는 도로잖아요. 여기는 승용차도 다닐 수 있고 대형차도 다닐 수 있는데, 뉴턴 차선만 이렇게 4.0m 클리어런스를 딱그 규정이 맞지 않는 4.0m를 만들어 놓고 그냥 승용차만 가세요라고 표지를 해놓으면, 그게 과연 규정이 맞는 거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긴 하는데, 아무튼 규정을 좀 찾아보면은 요게 차도에 시설한 게 규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건설기준센터에 보면은 도로 규정에, 그러니까 시설물편의 도로 설계 기준, 여기에 보면은 도로의 구조, 또 밑에 보면 횡단 구성이라는 편이 있거든요. 그 KDS 442005네요. 여기 보면은 좀 밑에 보면은 시설 한계라는 게 있죠. 시설 한계. 시설 한계 여기 보면은 높이가 나오네요. 높이. 차도의 시설 한계 높이는 4.5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시설 한계 높이의 하한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소형차 도로의 경우 3m 이상, 이렇게 소형차 도로의 경우 3m 이상인데,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이게 저게 차량 그 교량 밑으로 유턴하는 게 소형차 도로냐, 좀 애매하죠. 우리가 뭐몇 우리 서울에 있는 몇 개의 그 지하 도로나 이런 것들은 그 소형차 전용으로 아예 써 있거든요. 몇개 있죠. 그런 거는 아예 소형차 전용 도로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여기는 그 유턴 차선만 소형차 전용 도로라고, 소형차 도로라고 지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좀 애매하죠. 이게 그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 이게 이 유턴 차선이 언제 생겼냐를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옛날 그 로드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4년 거를 보면은 없거든요. 이때도 지금 되게 꼼꼼했네요. 그죠? 꼼꼼했고. 이게 갈매기가 없는 걸 봐서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2017년 거를 보면은 2017년까지는 없었어요. 그죠? 없죠. 갈매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유턴 차선은 꼼꼼해갖고 보이지가 않고 잘. 그 다음에 2019년에 보면은 요 갈매기가 생기면서 이거 소형차 이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그때도 표지판이 어떻게 되었냐 한번 볼까요? 그때 만들면서 이 표지를 만든 거네요. 이렇게 해갖고, 요거, 표시, 유턴. 앞으로 가면, 대형차는 저 앞에서 유턴하시고, 소형차는 요 밑에서 유턴하세요. 뭐, 이렇게. 표지를 같이 만들어 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죠? 여기 유턴. 요 바로 앞에 있는, 유턴 차선은 4m 밖에 안 되니, 소형차만, 유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요게 지금 유턴 차선용 표지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감이 안 오고, 저거를 문구를 바꿔야 되나, 그럼? 문구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소형차 전용 유턴? 이렇게 유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유턴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꼼꼼하게 안 보이는데, 여기는 좀 보이는데, 소형차 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소형차 전용이 뭔 소형차 전용이라는 건지, 소형차 전용 유턴? 이렇게 써야 되나? 이걸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너무 작아요. 자,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